요! 상식벽으로 홉니다. 센서 스틸입니다. 수정을 둘러싼 분쟁이 세계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장 최근에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간의 분쟁이 발생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적도 있었는데 이것도 원인이 수자원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런 수자원을 둘러싼 분쟁이 중국에도 있습니다. 바로 메콩강 분쟁이죠. 그래서 오늘은 메콩강 분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콩강은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 같아요. 동남아시아 내륙에서 가장 큰 강이고 세계에서 12번째로 긴 강입니다. 동남아시아의 젖줄이죠. 특히나 이 메콩강 같은 경우에는 하류 지역이 정말로 땅 기름진 지역인지라 세계 최고의 곡창지대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중국을 포함해 동남아시아 6개국과 접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강이 점점 마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심지어 물 부족으로 인하여 강이 바닥까지 드러났다고 합니다. 중국의 고도 성장으로 인해서 중국은 현재 수자원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총동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은 세계 인구의 20%를 차지하지만 담수량은 7%에 불과합니다. 1인당 수자원도 세계 평균의 4분의 1 수준이죠. 폐수 재처리 시설도 턱없이 부족해서 물 낭비를 막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은 주요 강마다 닥치는 대로 댐을 지어서 수자원 확보에 나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하천을 중국 혼자만 쓰는 게 아니라 국제하천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국제하천은 바로 메콩강인데요. 메콩강은 티베트에서 발원해 미얀마와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을 거쳐 남중국해로 흘러가는 동남아 최대의 하천입니다. 이 강에 의존해 사는 사람만 7천만 명에 달하죠. 근데 중국은 1995년에 만안이라는 첫 댐을 시작으로 메콩강 상류 11개의 댐을 쌓아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비교적 상류에 위치한 라오스도 중국 자본을 도입해 댐을 짓고 있고 캄보디아와 미얀마에서도 중국 자본이 투입된 댐 건설을 놓고 내부 갈등이 벌어져 댐 건설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왜 이게 문제냐면요. 당장 메콩강 하류의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는 이 강의 물을 생활용수이자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쓰고 있는데 인도차이나 반도에서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가뭄이 빈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 하류의 베트남은 2016년에 최악의 가뭄을 겪으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때 180만 명이 식수를 공급 받지 못하고 쌀 수확량이 3억 톤가량 줄어들기도 했어요. 태국은 가뭄 구호에 군대까지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차이나 반도의 가뭄이 심화된 이유를 찾다 보니까 중국의 무분별한 댐 건설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2020년에 미국의 컨설팅 업체인 아이스 오너스는 메콩강 수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메콩강 상류의 수위는 평균이 넘어갔지만 하류는 훨씬 낮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분석을 한 결과 중국이 물을 가둬놓고 흘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중국은 이에 대해 반발하면서 중국의 댐들은 오히려 우기에 물을 저장해뒀다가 건기에 방류해 메콩강 유량 확보에 도움을 줬다고 반박을 한 상황입니다. 물론 누가 범인인지는 딱 봐도 보이는 상황이긴 하지만요. 근데 중국은 여기 20여 개 댐을 더 건설하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라오스 댐 건설 프로젝트에 발을 들이면서 메콩강 분쟁은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물을 아예 막아버리니까 하류 국가들은 물 부족과 어획량 감소, 수질 악화, 토양 침식 등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맡게 되는데요. 중국은 이 물이라는 공동자원을 두고 동남아시아를 점점 자신의 입맛대로 만들기 위해 준비하는 듯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당근과 채찍 전략을 취하는 모습인데요. 2015년에 중국 주도로 만들어진 난창 메콩강 협력회의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메콩강 유역 발전과 평화, 안정, 번영 동무를 앞세우며 강 유역 5개국의 수자원 연구센터 건립, 농업 부문 협력, 빈곤 퇴치 노력을 위해 1조 원 넘는 돈을 중국이 대겠다고 나선 상황인데 문제는 중국이 동남아시아를 자신의 영향력하에 두기 위해 이리저리 휘두르고 다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 보니 세계 전문가들은 메콩강의 사태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동남아시아 전문가인 엘리어 브레너는 중국은 전략적 요충지로 메콩강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남중국해에 이은 제2의 화협구가 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남중국해와 인도양이 중국의 해군 야망을 실현하는 데 주무대가 됐다면 태평양과 메콩강이 그 다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죠. 이에 대해 미국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총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여러 루트를 통해서 우호적 관계의 베트남 등에 조용히 손을 내밀며 수자원 분쟁에 불안해하는 메콩유역 국가들을 상대로 지원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런 외교 정책은 바이든 정부 때부터 실행된 게 아니라 오바마 정부 때부터 실행된 것이라서 뒷북일 수도 있겠지만요. 미국은 세계은행 등을 활용하여 메콩 유역 국가들에게 지원을 해주면서 중국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메콩강뿐만 아니라 인도와도 이런 수자원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티베트의 젖줄이라고 불리는 야로짱부강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 강에 여러 개의 수력발전소를 지으면서 갈등이 시작되었는데요. 총 발전 규모만 6천만 킬로와트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산샤댐의 전력 용량이 2250만 킬로와트인 점을 고려하면 새로 지은 댐들이 상당한 크기임을 짐작할 수 있죠. 이 야로짱부강은 히말라야 기슭에서 시작해서 방글라데시, 인도를 거쳐 벵골만으로 흘러가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인도와 중국 간의 수자원 분쟁도 조만간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끝날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중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인구의 20%를 차지하지만 담수량은 7%에 불과합니다. 경작 가능 토지의 3분의 2가 집중된 장강 이북 지역에 수자원은 전체 20%에 불과하고 농업용수 오염도 심각한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은 어떻게든 수자원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러려면
국제하천을 막아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주변 국가의 분쟁이 심화되는 상황이므로 중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메콩강 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